너클컵인가요? 자, 지금 여기도 높네. 제 옆에는 맞다영 독립 야구단의 양진아 선수입니다. 아, 우리 선수들 키가 왜 이렇게 크죠? 87입니다. 아, 87.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안녕하십니까, 양진아입니다. 심플하네. 작년에 고양이 위너스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잖아요. 네. 작년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올해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나는 다를 거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몸 상태가 제가 생각했을 때 100%가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완해서 근력을 만들어가지고 포스피드면서도 압도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여태까지 해왔고요. 제구력을 위주로 한 강한 직구를 많이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패스트 볼 때도 봤는데 커브가 되게 좋잖아요. 네. 오늘 그 커브 한번 스카우터분들을 사로잡는 커브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네. 가시죠. 휴! 지금 현재 던지는 투수는 저희 양진아 선수입니다. 키가 187이고요. 나이는 24살입니다. 한번 피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나이스 피쳐! 지금 현재 저희가 피칭하는 시간이 오전 8시예요. 운동장 일정이 지금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 투수들이 부득이하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야구장에 나왔습니다. 아마 몸이 조금 푸는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 나이스 볼! 1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피칭을 보여주는 우리 양진아 선수입니다. 일단은 큰 키에서 내리꽂는 직구가 굉장히 매력적이야. 타점 자체가 좋아가지고 타자들이. 아, 나이스 볼! 오! 옳지! 140! 그러니까 나이스 피쳐! 쭉 모아서! 옳지! 139! 쭉 모아서! 아야! 140! 오! 진아, 나이스 볼! 던지는 거 약간 느낌이 이렇게 팔이 빵 뜨는 게 옛날에 우에하라 투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의 국가대표 투수 우에하라. 바깥쪽 찍고. 오케이. 자, 꽉찬 볼 한번 가시다. 꽉꽉 찬 볼. 가자! 139! 우우. 커브! 자, 이번에는 커브입니다. 커브. 아, 나이스 볼! 110! 와우, 굿!
가자! 오, 양념 커브. 아, 미친. 너클 커브인가요? 어, 너클 커브. 역시 각이 굉장히 크고 빨라요. 오케이, 커터! 아! 아! 커터 하니까 옛날에 제 커터 편이 생각나네. 욕 많이 먹었는데. 커터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이러면서. 자, 121kg 커터. 자. 진정! 아오! 체인지업! 굿. 119. 어, 체인지업 기가 막히네요. 이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아우, 야, 씨. 오, 씨. 112. 이가 막힌다. 오케이, 슬라이더. 가자! 123. 아,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일단 가자! 187 장신의 우리 양진아 선수 오늘 아 피칭 어떻게 본인이 생각할 때 오늘 피칭 70% 정도 많이 지금 추워요. 손도 많이 얼고. 네. 그러면 올 시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볼넷 개수를 줄이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46까지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냥 목표가 뚜렷하네요. 46까지. 원래 좀 제구력은 그래도 나쁜 편 아니니까. 제구력은 항상 좋았어요. 네, 그냥 보면은 막 보볼이 많거나 도망가는 피칭은 안 하고 승부가 좀 빠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피드만 어느 정도 그렇게 받쳐준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커브. 아까 보니까 너클 커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너클 커브. 어떻게 잡아요, 너클 커브? 궁금해하실 것 같아. 검지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여기 중지에 힘을 꽉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빼준 거. 아. 이렇게 중지에 힘을 주고. 네. 중지가 잘 받쳐줘야지. 네. 드랍이 좀 크게 오는 거죠. 아, 그러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뭐 커브를 더 잘 던지기, 더 각을 크게 하기 위해서 뭐 훈련을 하거나? 멀리 캐치볼 할 때, 롱투 할 때 캐치볼 하면서 이거를 자주 던져봐야지 감이 잘 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 이게 우리 그 옛날에 최경훈 코치님은 이렇게 손톱으로 찝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해봤거든 안 되더라고. 나나 키가 크고 이 드롭이 크니까 굉장히 위력적이었어 커브 자체가. 보통 위닝샷으로 많이 쓰죠? 위닝샷으로도 쓰고 이제 제구력 안 좋을 때 네. 그때 이제 카운터 잡는 거. 아 팔 좀 벌어질 때 네. 보면은 양진아 선수 진짜 스피드만 진짜 어느 정도 좀 올라온다고 하면 제구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키도 크고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압도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국민야구단에서 프로를 다시 가기 위해서는 어정쩡한 실력으로는 사실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부위를 올해 보여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여태까지 저를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한데 앞으로 좀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좋은 피칭 봤으니까 우리 올 시즌 양진아 선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